것들도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신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통신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자, 칼리 리눅스하고 이제 빅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UI가 좀 이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를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상 환경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거의 다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조상님 그 주몽, 주몽, 요거 표 주몽이죠. 그래서 용이 이제 로고가 있습니다. 주몽.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백트랙이 이제 칼리 리눅스로 이제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칼리 리눅스는 그러면 뭐냐? 저희가 취약점 분석, 이게 모이킹을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도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도구다. 아, 그러니까 리눅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데비안 기반이에요. 요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여기 있다가 이제 칼리 리눅스는 여기다가 우리가 취약점 분석이 우선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약점 분석이라고 한 것이 이제 모이키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취약점 분석, 뭐 취약점 평가, 버그 헌팅, 뭐 모이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뭐 업무도 분리시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취약점 분석은 그냥 모이키이다 이렇게 하나의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이킹 뿐만 아니고 포렌식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쪽은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대로 따지면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도구들도 네, 포함이 되어 있다. 포렌식.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인데 침해 대응과 관련된 어떤 뭐 네트워크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분석하는 목적의 그런 도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뭐냐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모이킹 중심으로 저희가 통합된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해킹 도구가 포함된 라이브 리눅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라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VM으로 그냥 불러왔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 개념으로 리눅스를 보통 이제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진단을 하러 갈때이 VM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 CD나 USB로 이것들을 운영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노트북에다가 USB를 딱 꽂으면은 얘가 리눅스, 칼리 리눅스로 부팅이 돼요. 이런 라이브 형태의 운영체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런 형태들이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그냥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USB에다가 운영체제를 넣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꽂기만 하면 걔가 운영체제 부팅이 된다고? 지금은 윈도우즈도 그렇게 다 만듭니다. 윈도우즈도 그렇게 다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는 폰도 나오지만은 그 상품 같은 거 팔아요. 그 리눅스, 아니, 윈도우즈 형태의 라이브 그 USB를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요만해요. 요만해가지고 화면상에 웹캠이니까 이제 아무튼 카드만해. 이렇게 카드만해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떤 모니터든 그냥 꽂거든. 여러분들 그 라스베리파이나 뭐 아두이노나 라즈 그런 판때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윈도우즈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얼마 그렇게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 얼마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 CD라고 하는 형태들로 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칼리 리눅스를 또 금방 이야기했듯이 뭐 라즈베리 파이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바일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폰 휴벤트, 그래서 네트워크 넷헌터라고 하는 걸로 이게 칼리 리눅스예요. 어차피 이게 칼리 리눅스인데 넷헌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을 들고 다니면서 칼리 리눅스 도구들을 그다음에 해킹을 할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뭔가 덕후가 제일 되게 별로 멋있는 거야. 뭘말폰 갖고 아무튼 뭐 해킹을 한다는 건데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도구로 형태로 이제 사용한다는 것인데 뭐 그닥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거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부터 이렇게 이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뭐 많이 사용하기를 제 기준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차차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1번부터 2번까지가 있는데 요거가 이제 모이에킹. 우리가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다 이제 모이에킹이라고 썼잖아요.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것은 꼭 웬만하는 것은 아니죠. 예, 웬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제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모바일해킹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했던 뭐 IoT해킹이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업무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자동차 해킹. 최근에 이제 자동차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블루투스 공격들, 블루투스 공격 같은 것도 있고 해킹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AP 해킹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모의해킹의 하나의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해킹이라고 하는 도구들도 있었는데 어딘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드웨어라고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좀 들어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했냐? 바로 모이해킹의 그런 방법론, 어떤 방법론의 그거를 해서 요것들이 순서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하든, 모든 것들을 해킹하든 어차피 순서는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방법들, 어떤 해킹하는 방법들, 기술들은 다 다르지만은, 방법론으로 따져가지고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내가 웹해킹을 하든, 모바일 해킹을 하든, 대체 이 서버가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버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뒤에서 또 한번 다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해요. 특히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대체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 IP가 뭐가 여기서 얘네들 회사가 IP가 뭐뭐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이킹이라고 하는 자체의 용어들은 우리가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페네트레이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줄임말로 펜테스트라고 얘기해요. PT라고 제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 PT는 다른 말이야. PT라고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T 이야기하는데 PT가 금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PT는 뭔가 이제 운동 그런 PT 운동 이런 것들. 야, PT 8번 이야기하지 마. PT 8번 네. 제대로 받으면 골로 가죠. PT 8번. 자, 그래서 PT라는 얘기 하지 마요. 또 어떤 나는 PT한테 펜테스트예요, 펜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들을 찾을 때그 구글에다가 이제 찾죠. 모이킹 이렇게 찾으면은 제거 유튜브하고 제거 블로그만 나와. 야, 딴건안 나와. 진짜 딴거안 나와요. 제거 유튜브하고 제거 블로그만 나옵니다. 모이킹이라고 찾지 마시고 펜테스트라고 찾으세요. 네, 펜테스트라고 해서 외국어 문서들을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면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모이칭 투 모이 그런 의미이지만은 좀 이렇게 우리가 전쟁할 때 그런 침투 그런 개념으로 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찾으면은 뭔가 좀 무기 같은 그런 정보들이 나와요. 무기나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펜테스트라고 찾으셔야 좀 모이킹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모이킹의 방법론이 처음엔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내가 정보 수집을 하고 난 뒤에 이걸 그림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습은 안 하지만은 그림을 좀 그려가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정보 수집한 다음에 그 어떻게 해요? 취약점 분석을 해야겠죠.
내가 어떤 정보들 서버가 있다고 해. 웹 서버인지 리눅스 서버인지 정보들이 수집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웹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지, SSH가 동작하고 있는지, 텔넷이 동작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이 정보가 수집되면은 공격을 해야겠죠. 아, 이제는 내가 대상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취약점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웹쪽 서비스, 한마디로 웹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이에킹의 한 80%는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비중이 커서 똑같이 80%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둘이 세트, 그냥 세트야 세트.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점검할 대상들이 딱 나눠 보이면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취약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웹 쪽에 이제 웹을 한다고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웹 해킹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웹 해킹의 웹 서버만 침투되는 게 아니죠. 웹 서버를 침투를 하고 난 뒤에 DB 서버까지 침투를 하는 게 목적인 것이 바로 이제 모이킹입니다. 웹 서버만 뚫어봤자 뭐가 나와? 웹 서버는 그냥 껍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웹 서버를 침투하면은 그냥 서비스를 중단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은 없어. 그냥 소스 코드야. 물론 이제 소스 코드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죠. 하지만은 그럼 웹 서비스가 뚫리면은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침투를 해가지고 개인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냐, 웹 서버를 아예 그냥 망가뜨려 버릴 것이냐, 아니면 웹 서버에다가 뭔가 악성 코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악성 코드가 이렇게 감염이 되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아무튼 범죄자도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뒤가 웹 서버를 침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은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져왔어.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가 그냥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진 않겠죠. 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웬만큼은 이제 암호화되어 있어요. 옛날엔 뭐 평문으로 많이 저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웬만큼 암호화되어 있어. 근데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패스워드를 크랙을 해야겠죠. 내가 해시값으로 되어 있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크랙을 하면서 실제 이 사용자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획득을 하겠죠. 그러면 패스워드를 획득을 하고 사용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획득을 하면 그 사용자로 로그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뭐예요? 그 똑같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른 사이트들도 로그인을 해보겠죠. 그런 공격들을 연계를 시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네이버하고 페이스북하고 똑같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사용해, 그러면 똑같이 뚫리겠죠. 트위터도 똑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뚫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획득하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에다가 다 시도를 해봅니다. 만약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이 1000개다, 그럼 1000개 사이트에다가 그 획득한 것들을 다 적용을 시켜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해킹이에요. 무선 AP 해킹. 무선 AP 해킹 같은 건 요즘 잘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잘돼 있어요. 그죠? 무선 같은 거, 무선 여러분들 뭐 LG나 뭐 KT 같은 경우는 IPTV 시청하면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 시청하면은 그 인터넷 시청하면 나오죠. 오는데 예전에는 무선 AP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딱 설치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 뭐냐 통신사에서 나온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 무선 AP 딱 설치하면 뭐예요? IP 타임 딱 뜨죠. 그리고 IP 타임 딱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연결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자 설정에 들어가서 IP를 바꿔야, 그 패스워드를 바꿔야겠죠. 그걸 당연한 거죠. 혹시 안 해보신, 거의 다 해봤죠? 해봤죠?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무선 AP 하나 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아니면 초기 한번 시켜봐요. 초기. 그리고 제발 좀 관리자 페이지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통신사 집에서 통신사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용만 하지 마시고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예, 관리자 페이지 가셔가지고 대체 뭔 기능들이 있는가. 예, 누르지 마시고. 야, 이게 잘못 누르면은 통신 끊기니까. 아, 누르지 마시고 우선 목록들이 뭐가 있는가 보면서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아,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보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면은 무선 AP도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무선 AP도 담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거 많아. 지금 무선 AP 보안도 해야지. 그 다음에 누가 무선 랜으로 운영되는 프린터를 누가 가져와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걔도 보안을 해줘야지. 할거 많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무선으로 연결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개인적으로 시 사무실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얘가 IoT 기기 막 이상한 거 가져가지고 막 연결한다니까 회사에다가 그러면 뚝뚝 쭉쭉 뚫린다니까 걔가 예, 걔가 이제 해킹에 나쁜 놈이 해킹에 종착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막캔 같은 것도 개인 캔 같은 거를 왜 가져와 회사에다가 그쵸? 그래서 캔 가져와가지고 막 연결한다니까요 무선으로 막 연결해 놓는다니까. 나중에 보면 거기로 뚫려가지고 들어와요, 진짜로요. 프린터를 뚫어가지고 들어온다니까, 회사를요.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이런 역할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소형 허니팟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리버스 엔지니어는 별도로 제가 업무로 뽑지 않았는데, 사실 리버스 엔지니어는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리버스 엔지니어. 이게 뭐냐면 역공학 분석이에요. 역공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하죠. 리버스 엔지니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역공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역으로 분석한다. 역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에 보통 한정적이 돼요. 예, 소프트웨어를 역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실행 파일,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행 파일이 뭐예요? APK 파일. 그렇죠? 웹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뭐 PHP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뭐 솔루션 같은 거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 점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보안 솔루션 해킹. 예,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게임 해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웹이든 뭐든 거기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금융 같은 거 사이트 들어가면은 얘네들 되게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내거 노트북이 아작이 나죠. 어떤 것들이 설치가 돼요? 메모리 보안 솔루션 같은 거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보안 같은 거나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나 이런 거막 설치되죠. 보통 요즘 웹을 통해가지고 잘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라고 하겠지만은 오늘 가봐. 오늘 금융권 가보시라고. 신한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한번 가보세요. 특히 공공기관 국세청 한번 가보세요. 국세청. 여러분들 국세청 자주 안 가죠? 지금은 자주 안 가죠? 나중에는 좀 자주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하고 친해져야 돼. 이분들이 친해진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입니다. 예, 많이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을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거의 아작날 정도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키보드 보안 솔루션 같은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막 설치가 됩니다. 이게 다 하나의 보안 솔루션이죠. 근데 이런 보안 솔루션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EXE 파일. 예, 얘네들은 EX 파일 만들었을 때 EX 파일이요, EX 파일하고 DLL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EX 파일이나 DLL 파일들을 역으로 분석해가지고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역공학 분석입니다. 어떤 디버깅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공학 분석을 합니다. 게임 뭘로 이루어졌어요? 게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게임은 모바일이다라고 하겠지만은. 뭐 리니지 같은 경우나 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와우 같은 거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얘도 EX하고 DLL로 구성되죠. 그렇죠? 똑같아요. 윈도우요. 윈도우 설치 파일.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해킹도 여러분들이 해야죠. 게임 해킹은 재밌어요. 우선 재밌어. 어렵지만 재밌어. 어렵지만 재밌어. 그래서 게임 해킹 같은 것도 여러분들 모의 해킹 네,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역공학 분석을 할줄 알아야만이 기회가 오겠죠. 아니면은 얘네들밖에 안 해. 여러분들이 한 10년 동안 모의해킹을 한다는데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면은 할 기회가 없죠. 예, 계속 10년 동안 이것만 하다가 인생 끝낼 거야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만 하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유지를 한다면 모의해킹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능력들을 나중에 향상을 좀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데, 게임 해킹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없죠. 회사가, 우리나라 게임 해킹까지 하는 업체들 같은 요즘은 다 모바일로 웬만큼 나와 있지. PC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회사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넥슨, NC소프트, 그 다음에 뭐 게임빌 같은 데나 그런 데 일부. 그렇죠. 딱 떠오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보면은 NC소프트, 넥슨 중심으로 게임 해킹 같은 거 모의 해킹 많이 합니다. 특히 NC소프트. 여러분들은 NC소프트 별로 안 좋아하죠. 리니지 안 하잖아. 리니지, 여러분들 나이에 누가 리니지? 리니지는 돈 있어야 하는 게임이잖아. 그죠? 돈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잘안 하죠. 예. 그래서 근데 리니지가 어차피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게임 해킹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했었고요. 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죠. 이렇게 구성하면 많죠. 그리고 이제 칼리디우스 그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연결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무선 해킹이나 리버스 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ploit. 여러분들 exploi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exploit는 이제 보안 쪽으로 뭐냐면은 실제 이제 공격 코드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exploit 그냥 공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공격 시스템 공격 그게 exploit입니다. exploit 그래서 시스템 공격까지 진행되는 그런 공격 코드들을 또 exploit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단어들을 너무나 이제 분리시키지 마시고, 너무나 이제 막 그렇게 상세하게 구분하지 마시고, 이스프로이트는 아, 공격이구나, 공격 코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니핑하고 스포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스니핑이나 스포핑. 스니핑이나 이제 스포핑 같은 거는 뭐냐면 옆에서 이제 뭐그 이런 뭐 뜻을 정확하게 하면 이제 킁킁거린다.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냄새를 맡다. 뭐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런 단어 의미예요. 그 단어입니다. 단어. 그 말하면 이제 스니핑하고 스포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훔쳐보는 거. 이것들을 이제 스니핑, 이제 스포핑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 아니죠. 어떻게 네트워크 패킷들을 훔쳐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격자가 웹서버에 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근접 무선 AP에 같이 위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네트워크 스니핑이나 스포핑을 이렇게 훔쳐볼 수 있는 것이지 밖에서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있는 패킷을 마음대로 훔쳐볼 수는 없죠. 그 정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엄청난 거죠. 네, 뭐 보안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피킹이나 스누핑이나 스푸핑 같은 건말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던 건 뭐냐면 공격자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스위치에 연결돼 있거나. 스위치는 무선 AP와 똑같은 말입니다. 얘가 무선 AP도 스위치예요. 스위치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스위치. 예, 스위치 배우셨죠? 허브는 옛날 사람. 허브. 야, 이거 허브 옛날 사람이야. 스위치야, 스위치. 허브는 옛날 방식의 이제 네트워크 공유인 것이고, 지금은 다 스위치 기반입니다. 허브 기반에 되어 있는 거를 제품 찾기 힘들죠. 이게 지금. 뭐, 저기 대학교 가면 있겠다. 네, 대학교 가면 저 랩실에 허브 이렇게 있겠다. 그쵸.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이제 허브인 것이고요. 보통 이제 지금은 스위치입니다. 네, 맥하고 IP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진행하는 통신 방법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스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스니핑이나 스푸핑 공격들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좀할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겠다. 네, 할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트 이스프로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위에서 이스프로이트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포스트 이스프로이트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시스템에 침투를 했어. 시스템을 침투한 다음에 내가 웹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들을 이제 침투를 하면은 만약 여기에 침투를 했어요. 여기에 침투하면은 내부 서버에 다른 대역에 분명히 또 뭐가 있어요? 다른 대역에 로그 서버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통합 로그 서버 같은 경우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포스트 이스프로이트는 뭐냐면은 내가 웹 서버를 뭔가 여기 외부에서 장악을 하고 난 뒤에 근접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까지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하는데, 이쪽 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침투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웹 서버에 침투된 것을 통해서 근접 네트워크들을 침투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들, 그 단계들이나 도구들을 포스트 익스플로이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적인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다나 부가적인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포스트 익스플로이트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여러분들 APT 공격이라고 하는 용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APT 뭐 세미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어떠한 공격들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포스트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포렌식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예요. 포렌식은 이제 침해사고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거다? 얘네들이 다 우리가 모의 해킹의 하나의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뭐 모르는 단어들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게, 오, 잠깐만, 이거 어렵다. 공부,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시면서, 한 2주, 3주 저하고, 저하고 계속 실습하다 보면은, 아, 이 용어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어머, 아시겠죠? 이게 한국말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영어로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아까 제가 포스트 이스포리트, 어스니오너스, 아니면 포스트 뭐 이스포리트, 아니면 버건, 뭐 제로데이, 원데이 취약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들은 제가 최대한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칼리 뉴스에 관해서 다 해보실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 해보실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도구들,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만 우리가 자, 그 뭐냐, 해킹 도구로 이제 사용해야 하냐? 아니에요. 자,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도구들이 다 오픈 도구로 웬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웬만큼이 아니고 다 오픈 도구예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칼리 리눅스 사이트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칼리.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툴즈가 이 뒤에 쪽에 툴즈라고 붙이면 되나? 툴즈.칼리인가? 아, 그냥 쓰자. 툴즈.칼리라고 치면은 칼리.툴즈네. 아, 그렇죠? 이쪽 사이트죠? 이쪽 사이트. 이게 지금 현재 칼리 리눅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구라고 보시겠지만은 아니야. 이 중이라 리스트 올 툴즈를 클릭을 똥 해주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쫙 나오죠. 엄청나게 나오죠. 이게 도구들이야. 이게 지금 현재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도구를 설치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설치가 돼요. 엄청나죠? 아, 이 뭐요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만은 좋은 도구들이 많아. 도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걸로 이루어졌냐. 뭐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루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로 다 있습니다. 도구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윈도우즈에서 실행했잖아요. 리눅스 안 했죠. 윈도우즈 기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파이썬 GUI를 사용해가지고 코딩을 했을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나 루비 같은 경우나 펄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환경 리눅스에다가 설치하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보통 오픈 도구들은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깃허브. 여러분들 깃허브 뭐그 뭐냐 특강 같은 거 들으셨죠? 깃안 들으셨나? 아직 안 했나? 아, 깃허브. 몰라. 앞에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사용해 보셨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깃허브에 어차피 뭐안 했어? 나중에 하실 거예요. 아시겠지? 아시겠지?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깃허브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깃허브에서도 오픈 도구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에다가 파이썬 설치해가지고 파이썬에 대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굳이 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사용하냐? 칼리 리눅스는 이미 그런 파이썬이나 그런 환경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펄을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루비를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그냥 파이썬 하면은 파이썬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쵸? EXIT인가? Q인가? Q. 네, 컨트롤 Z.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펄 사용하고 싶어? 펄다 사용해요. 루비? 되어 있어? 루비 다 돼요. 다된 거예요. 여기는 명령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V로 하면 나오나? 그렇죠. 펄도 마이너스 V 하면 나오고요. 자, 그렇죠. 그래서 다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저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은 심지어 파이썬 2 버전하고 파이썬 3 버전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들을 운영을 할때 윈도우즈에다가 그런 환경들을 다 구축을 하다 보면 지저분해지죠. 지저분해지고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이런 환경들이 좀 윈도우즈에 잘안 맞아요. 그래서 리눅스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설치된 것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킹 도구들을 이 윈도우즈에다가 다 하나씩 얘네들을 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요. 근데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런 도구들, 이렇게 모의해킹이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에 사용하는 그런 자동 도구를 포함해서 이런 도구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또 연계해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로 얘하고 이 도구가 서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서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윈도우즈에다가 하면 예안경, 외안경 같이 구성을 해야만이 동작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만 들어도 환경 분석하는데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먼저 뭔가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날려버리시면 된다고. 그냥 이거 날리고 다시 또 압축을 해제해가지고 쓰시면은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